안녕하세요. 윤지아입니다. 오늘은 로렌데스 나온 팬텀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은 앉아있는 방향에서 우측 끝쪽에 있는 AC-IN 단자 바로 옆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건반을 그냥 막 껐다 키면 오작동 및 장비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기 전에 마스터 볼륨을 최소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최소화가 되었다면 그 후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후면 패널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와 AC-IN 단자가 있습니다. 이 AC 단자에는 제공된 코드를 꼭 연결해 주시고 전원은 껐다 켰다 할 때 반드시 음량을 다 줄이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해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미디 단자 설명드릴 건데요. 미디 단자는 외부 미디와 이제 기기를 연결해서 미디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풋페달 단자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서스테인 페달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홀드 단자에 꽂아주시면 서스테인 음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1, 2, 3 단자에 연결할 페달에 다양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은 반드시 지정된 로렌즈 순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제품을 연결하시면 본체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마이크 인풋 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나 오디오 기기 외부 신디사이저 등을 연결할 수 있고요. 마이크 라인 인풋 단자는 XLR 타입과 TRS 타입의 플러그에 대응하고 있으니 알아두시고 꼭 그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레벨 노브를 통해서 마이크 라인 인풋 단자의 입력 레벨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제 USB 포트 채널이 있는데요. 자, 이 USB 포트에는 시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컴퓨터, 여기에는 PC와 연결해서 이제 오디오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의 이제 USB 단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외부에 있는 USB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CV 게이트 단자가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웃풋 단자 설명드릴 건데요.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폰 단자를 통해서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고요.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아웃풋 단자와 밸런스드 아웃 단자에서 이제 오디오 신호가 출력되게 됩니다. 네, 바로 옆에 보시면 메인 아웃 단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LR 밸런스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믹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입니다. 그리고 메인 아웃 LR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앰프와 연결해서 오디오를 출력하실 수 있는 단자입니다. 만약에 모노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모노 라인에만 하나 꽂아주시면 모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서브 아웃 1, 2, LR, LR 이렇게 따로 서브 아웃 단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옆에 아날로그 필터 아웃을 통해서도 섹션을 통해서 소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연주나 작업을 중단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토 오프 기능을 해지해야 하는데요. 오토 오프 기능은 저희 왼쪽에 있는 메뉴 그리고 스크린에서 시스템 버튼 눌러주시고 제너럴 창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 오프 기능이 30분 그리고 240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건반이 꺼지지 않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맨 왼쪽으로 돌려서 오프 기능인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창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기 좌측 위에 있는 라이트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